날씨가 너무 좋다. 비가 안 와서 다행이야. 지금 제주도 가려고요. 공항 가고 있어요. 공항을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되세요? 어머. 어머, 늦겠다. 어머, 미쳤나봐. 비주얼 미쳤다. 어머, 앞에서 막 사가는데 군침도라. 여기 도 고인들 고기 칠면조 사서 맥주랑 먹으면은 그냥 끝장이다. 홍콩 야시장보다 더 좋아. 여기 제주도가 1등. 맞다, 얘들아. 이거 어쩔 게 없어. 비주얼. 너무 맛있어. 이게 12,900원이야. 머스타드 찍어가지고, 이거 봐. 닭고기보다 더 부드럽고 그 특유의 약간 소시지 같은 맛. 와, 미쳤다. 너무 고발로 그것도 잘 먹는데. 그러니까 저도 맥주 한 캔이 제 주량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이거 반잔 마셨는데 오랜만에 술을 먹으니까 확 올라오는 거 있죠. 이거 일단 치우고 일단 여기 정리하고. 나 자빠져. 이발을 긁혔네. 지금 델벤드 사와야 되겠다. 고마워요. 약 발라주세요. 오늘 오래간만에 만나. 참 흥분했나? 왜 그러니? 얼굴 안 다치기 천만다행이에요. 얼굴 안 다치기 다행이다. 이 방송하는 사람이. 시마이. 자들 안녕. 내일 봐요. 여러분, 제주 와서 이틀째 되는 날이고요. 소파 빌리러 왔어요. 어저께 방송하면서 나 자빠져가지고 오늘 컨디션이 별로예요. 제주에는요 QR 체크인 하는 어플이 있어요. 그 어플을 깔아주시면 너무 편합니다. 저 렌탈카드 빌리고 여러분 핸드폰 거치대 설치하고요. 어저께 삼각대가 부러져가지고 이 파스 보여요? 여기 설치 보이십니까? 허리에도 파스고 지금 제 온몸에 파스예요. 내일이랑 모레랑 제 여행의 영상을 촬영을 도와줄 핸드폰 거치대까지 구입하기로 했어요. 어디로 갈지는 아직 비밀이에요. 제가 예전부터 즐겨오던 곳이에요. 네, 재원분식이라는 곳입니다. 떡볶이는 이렇게 해서 3,000원이고요. 튀김은 2개 1,000원. 내가 좋아하는 쌀떡. 달콤하고 맛있어. 떡볶이가 좋아하는 가볍다. 여기 떡볶이는요 정말 강하지 않은 맛, 그리고 전혀 맵지도 않아요. 오랜만에 먹었더니 옛날 추억이 새록새록 돋아나네요. 10년 전에 먹었던 그 맛이랑 똑같았어요. 주인은 살짝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저희 어머니 모시고 꼭 먹어야 할 음식 중에 하나죠. 흑우를 맛보러 갑니다. 제주 흑소 전문점. 여기 이렇게 흑소 유명인들 사인이 벌써 세팅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러분, 저희 브이로그 촬영한다고 룸을 예약을 해주셨네요. 런치구이가 오늘 매진됐다고 그러네요. 저희는 그래서 특안심, 특살칠, 부족하면 새우살이나 특등심, 네, 요거 중에 보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많이 드세요, 어머니. 부드러워. 진짜 치즈 맛이 나. 드라이징, 이거 숙성을 시킨 것 때문에 치즈 맛이 나. 저희 집 보면 이제 흑우가 원래 한우보다는 콜레스테롤이 낮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숙성하면서 그 과정에서 콜레스테롤을 완전히 다운시킨 거예요. 그래서 웰빙 요구로 어르신들 드시기에 엄청 좋아요. 일반 한우하고 틀립니다. 자, 여러분, 저희는요 그랜드 하얏트 호텔이 있는 드림타워에 왔어요. 여기는요 38층에 라운지 바가 있고 포차가 있고요. 그리고 3층 4층에는 한 컬렉션이라 그래서 K패션 전문 쇼핑몰이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에서 제일 높은 38층에 저희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드림타워 38층 라운지고요. 제주 시내가 너무 이쁘게 보이죠.
드림타워 라운지 38. 또 38층에는 포차가 있어요. 여기 인기 있는 곳인가 봐요. 아, 여기 석양이 제일 이뻐요? 8층에는 이렇게 테라스가 있어요. 실외 수영장, 풀사이드 바, 카바나가 위치해 있습니다. 테라스인데 여러분, 어머머, 와, 멋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게 객실입니다, 여러분. 8층 테라스 대박. 저희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실 거죠? 와, 드림 타워. 와, 똑똑이들아, 굿모닝. 황금 어장이라고 또 우리 영실 언니가 아침부터 물에 먹자고 연락이 오셨어요. 영실 언니, 영실 언니, 운동하고 오셨어요? 어제 바빴어요. 와, 어제 바빴어요? 영실 언니. 가게가 손님이 바글바글. 우와, 이게 얼마 만에 보는 한 집을. 아니, 육지에 있으면 물회가 진짜 생각 많이 나거든요. 자리돔 조림이에요. 또 입맛이 확 돌아와. 영실 언니랑 이제 밥 먹고 커피숍 왔어요. 영실 언니 얘 뭐가 많이 끼셨나 봐요. 이런 맛있는 데를 쓰시고 있네, 맘. 해수욕장 호텔 샌드라는 곳이에요. 여기 시그니처가 버터스커피 크림 라떼래. 달콤하다. 이게 7,000원이야 한 잔에. 호텔 샌드 화산성 케이크 좀. 이게 흑임자로 만들었대요. 완전 구수해, 구수해. 너무 이쁘지. 어떻게 어떻게. 그나저나 나 또 차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네. 상호명이 영어로 crab shack. 주문한 거는 1인분 5만원짜리, 랍스타는 3만원짜리 추가했습니다. 뷰 미쳤다. 근데 혼자 앉아서 이렇게 먹는 것도 낭만이에요. 그냥 여기는 그냥 상고가 아니고 해외야. 그래서, 우와. 우와. 랍스타 어떡해, 어떡해. 얘들아, 랍스타. 랍스타 먹을 사람선. 지금 제주도 핫한 음식입니다. 클랩제. 소스를 다 찍었어. 미쳐! 크리미한 크림 소스야. 8만원 주고 먹기 하나도 안 아까워. 소스를 좀 묻지. 새우 사이즈 실하니? 새우 사이즈 싫어요? 박수영 군이 좀 아파. 아파. 내장 다 튀어나. 육질이 조림이에요. 오늘 제가 석고대제의 의미로서 네, 이거 제가 쏩니다. 그리고 빠질 수 없죠. 네, 제주 막걸리. 오늘 하루의 수고를 그리면서. 제주도 또올래. 제가 자주 오는 곳이거든요. 그럼 다음에 또 올게요. 네, 여기를 마지막으로 신제주 맛집 브이로그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